세종 세롬고등학교에서 일본 정부의 독도 역사 왜곡을 규탄하고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학생들이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세종교육 온 소식에서 전해드립니다. 세롬고등학교 전교생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얼마 전 저를 비롯해 대한민국 국민을 환하게 하는 소식이 전해졌죠.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을 승인한 건데요. 일본 정부의 계속되는 독도 역사 왜곡을 규탄하고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 세롬고등학교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이 자리를 마련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세롬고등학교에서 이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는데 이와 더불어서 독도에 관련된 역사 왜곡 시위도 같이 참여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은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 더 독도에 대해서 알아가고 왜곡된 역사 의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초등교과서 왜곡으로 인해서 지금 이 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되었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또 국제법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이런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일본의 억지 주장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학생들은 플래시몹을 진행했는데요. 손에 든 자랑스러운 태극기가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노력과 의지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세롬고등학교에서는 일본 역사 왜곡 규탄 시정 촉구대회 행사 외에 독도 지도 특별전도 진행됐는데요. 지도로 읽는 한국 영토, 독도를 주제로 세롬고등학교 독도 전시관과 호야 지리 박물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전시였고요.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기록한 한국과 일본의 옛 지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남아있는 역사적인 기록에도 일본의 도발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에 맞서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들 스스로가 독도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독도는 누구네 땅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땅입니다.